네. 정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 우린 자동차, 전기차, 네. 그리고 자동차 쪽 수소차가 됐든 뭐가 됐든 오고는 유럽 쪽의 소식을 상당히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역시 사실 발표된 건 아니에요. 발표된 거는 아닌데 독일 쪽에서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독일은 한참 전에 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작년인가? 아니요. 니콜라가 뭐 세냐, 테슬라가 세냐, 그때. 그럼 6월 첫 이슈브리핑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이슈가 있었고. 1월에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와 관련된 법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전에. 한참 전에 발표가 됐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흐름이 이제 예전에 이거 싸웠거든요. 전기차가 좋냐, 수소차가 좋냐. 그쵸.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쭉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전기, 수소 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소 경제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목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수소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수소 관련 종목 하면은요? 바로 떠오르는 거는 현대차 아니요? 아, 너무 많은데요? 저는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일진다이아. 저는 일진다이아가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일진 복합 소재 때문이었거든요. 네. 일진다이아의 자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BM 관계 같습니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7% 이상 강세를 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왔어요. 예, 일진다이아가 자, 볼게요. 예, 거의 이때가 정말 수소차와 관련해서 핫할 때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걸 모두 다 지금 현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장 쪽으로는 두산 퓨어셀. 퓨얼셀. 요즘 퓨얼셀 친구들이 많이 좋더라고요. 네. S 퓨얼셀. 이것도 같은 쪽이야. 네, 두산 그래서, 퓨얼셀, S 퓨얼셀. 에스에너지인가? S 퓨얼셀 있습니다. S 퓨얼셀. 이게 어디서, 이게 새로 상장한 건가요? 그렇구나. 예. 이 종목도 괜찮아요. 이 종목도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주봉상을 지금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있고. 예. 이 퓨얼셀 관련주들을 제가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관련주. 전기차가 낫냐, 수소차가 낫냐 이런 논란도 쭉 있어왔고 저희가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전기 경제 이렇게는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수소차의 포인트가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수소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친환경 사업을 그러니까 같이 진행한다는 거. 수소 밸류체인이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여기에 놓고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어떤 시스템화된 그렇죠. 거. 예. 근데 에코시스템을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이걸 전기로 만드는 건데 수소 경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수소 에코시스템 자체를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는 화학 연료 거예요. 자체를 이제 수소로 계속 대체하겠다 이런 친환경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소차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친환경 관련주, 특히 수소 관련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왜 현대차가 수소차로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그렇죠. 왜 안 올라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 에코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수요를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서 도움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전기차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탑에 있는 완성차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 업체들이 제일 나중에 봐야 되니까 그럼 그전에는 뭘 봐야 되냐. 인프라 구축하는 거기. 인프라 구축하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나 부품주들 소재주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럽의 어떤 이슈에서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의 이슈가 7월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수소경제에 투자하는 그 수소경제 시장 규모 자체가 한 20억 유로 정도가 됐는데 10년 후에는 1,400억 유로까지 유로라니까 유럽이야?
유럽. 네, 그렇죠. 예, 유럽. 유럽까지 예, 확대를 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곱하면 70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규모보다 예, 시장 규모를 70배 가까이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이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얘기를 거죠. 한 거고. 예, 예.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일자리, 밸류체인에서 일자리를 한 14만 개 정도 창출을 할 계획이고, 뭐 그린 수소의 제조 단가도 낮출 예정이고, 수소의 국제 거래 시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클린 하이드로젠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뭔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수소의 동맹 같은 것들을 예, 예, 구축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실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니콜라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수소는 트럭적이다 이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개인 차 있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우리들이 운전한 자가운전 그런 쪽은 좀 전기차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상장된 종목 니콜라라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시세를 70달러까지 올라간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강하게 예, 올라왔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70달러에 마감했네요. 아, 그래요? 예. 난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 하지? 기가 막히게 가끔 보면 돼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이러면서 수소차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부품주부터 움직였어요. 그렇죠. 저장 탱크.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현대차로 들어가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일진다이아, 일진복합초제가 그러네. 근데 전체 수소차를 만드는데 탱크가 이제 수익성이 한 17% 차지를 한대요. 네. 그리고 그중에 들어간 탄소 섬유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정말 진짜 수혜주로서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퓨얼셀 애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진다이아는 보니까 일진복합초제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네.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 니콜라의 투자사로서 하나솔루션이 오늘도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쪽에서의 첨단 소재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수소 관련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탄소 섬유 말씀드렸죠. 예.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소재주로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쪽에 소위 말해서 수소 에코시스템을 만들 만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는 완성차 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명성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한마디로요?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해. 제가 네, 리포트 정리할게요. 리포트. 네, 네, 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어제 나왔습니다. 네. EU의 수소시장 확대 계획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EU가 공격적인 수소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2030년 1,400억 유로까지 시장 크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수소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수소 육성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한편으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수소 확보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 넥소 얘기하고 현대차 얘기하고 수소차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수소 경제를 생각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도를 하려면, 뭐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조금 한계가 있다. 조금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수출하거나 이런 거 할 쪽을 보니까 부품과 소재들이 있더라. 네. 이렇게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참 신기하게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EU 쪽에 소식이 나오면서 수요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현재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말 해주시겠습니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